안녕하세요, 채널 영군입니다. 오늘은 미얀마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, 콘 종류로 된 것만 3가지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먹어볼 아이스크림은 이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인데요, 저희가 오늘 먹어볼 3가지 아이스크림은 바닐라, 초코, 그리고 오렌지, 이런 이 순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비 씌워져 있는 아이스크림을 전 처음 봤어요. 어디서 구해오셨는지. 제가 한국에 있을 땐 더블 비앙코를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이 케이블을 좋아하는데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요, 맛있어요. 그 생각보다 맛있네요. 제가 미얀마에서 아이스크림을 몇 번 먹어보긴 했는데, 초코를 사실 잘 안 먹어요. 왜냐면 그 바로 된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, 그때 초코가 되게 텁텁하게 막 혀에 감기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한번 먹고 그 이후로 안 먹었었는데, 지금 이거는 뭔가 그런 느낌 없고 되게 맛있습니다. 그거는 바닐라 맛이잖아. 이게 초코. 아. 근데 이게 맛이 그렇게 고급지지는 않네요. 네,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먹어봤고요, 이제 초코맛 아이스크림을 먹을 건데요, 이번엔 좀 기대가 됩니다. 제가 미얀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초코맛에서 실패를 봤던 적이 많아서, 네, 유난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,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정말 싫어하는 초코맛이에요. 딱 한 입 먹었을 때 약간 오고 있었는데, 두 번째 먹으니까 바로 이제 제 입 전체를 텁텁함이 코팅을 해버린 느낌이에요. 이거 오렌지만 맞아요? 맞아요, 맞아요. 오렌지 맛이요. 색깔만 봐가지고는 전혀 모르겠는데. 까보면 좀 다를 수도 있네. 마지막으로 먹어볼 아이스크림인 오렌지 맛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다.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자. 왜? 왜? 뭐 이상해? 뭐 알고만 했죠. 아이고, 두리안 맛이잖아요. 아니 이거 두리안이잖아요 이거. 이거 봐봐. 와, 이게 어디 맛 맛을 안 쓰는 거지? 그래서 일단은 깠으니까 한두 입 더 먹어보겠습니다. 말이야, 한두 입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아니 이거 왜 먹기 전에 알아채질 못했지? 자, 오늘은 채널 양곤 쭈구리 두리안 아이스크림 먹이기 몰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